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 박정은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소란이라는 작품을 작곡을 했는데요. 이 작품은 베이스 클라리넷, 그리고 알토 색소폰, 퍼쿠션,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그리고 더블 베이스를 위해서 좀 큰 편성의 실내악을 작곡하였습니다. 일단은 소란이라는 한국어의 이제 뜻은 어수선하고 그리고 좀 시끄럽고 뭐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보통 제목을 생각을 하고 작품을 시작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쓰고 싶은 소리나 쓰고 싶은 어떤 노이즈한 어떤 소리 위주의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마음이 가는 대로 소리와 구성과 그리고 악기 편성을 먼저 정하고 작업을 하면서 이제 제목에 대한 생각을 좀 뚜렷하게 한 것 같습니다. 소란스럽고 좀 정신없는 그런 한국의 이미지가 좀 있었어가지고 그런 약간은 정치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좀 아이디어를 좀 얻은 부분도 음악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시도했던 부분이 힙합 음악에서 특히 랩이라는 부분인데요. 어떤 반항적인 혹은 자유로운 리듬을 구성하는 그런 어떤 즉흥 랩을 굉장히 음악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다양한 랩을 좀 들어봤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국적의 랩들을 좀 듣고 실질적으로 리듬을 따봤어요. 이 즉흥 랩 혹은 뭐 그냥 랩을 이제 들으면서 특정한 어떤 리드미컬한 그거를 이렇게 수평적으로 그려봤어요. 그 랩의 리듬을. 악기가 랩을 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석한 랩들의 리듬을 다양한 악기에 이 랩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분석을 했으면 제가 이거를 잘라가지고 수직적으로 다양한 리듬의 랩들을 배치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대중음악 혹은 뭐 거기서 또 아이디어를 얻은 부분은 이제 드럼 세트를 많이 사용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드럼이 좀 즉흥으로 악보가 정확하게 기보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즉흥적으로 드럼을 연주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양한 음악 혹은 그러니까 특히 대중음악 그 안에서도 힙합, 랩이라는 그 장르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얻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힙합이란 장르가 일단은 특히 랩은 어떻게 보면 흑인들 문화에서 시작이 됐고, 그들의 여기 마음에 쌓아져 있었던 것들을 약간 풀어내는 도구로 시작이 됐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거를 읽고 나서 그냥 자유롭다라는 부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게 비슷한 부분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좀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분야가 현대예술임은 맞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뭐 글이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뭐 연극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예술의 분야가 있지만, 다른 것들은 제가 달란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작곡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이야기 혹은 대신 해줄 수 있는 이야기?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본능적인 것 같아요. 욕구? 제 작품 중간중간에 이렇게 철로 된 드럼통 안에 스피커가 넣어져 있고, 그 스피커는 제가 컨트롤하면서 백색 소음이 울리거든요. 그 안에 그러니까 백색 소음이 이렇게 막 울리면서 다른 악기들의 소리를 좀 잠식시키고 소리가 나고 있지만 좀 그 소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 다른 악기들이 좀 이렇게 소리가 먹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정치적인 살짝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을 때 제가 그 이번에 소음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 이건 이제 백색 소음은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백색 소음으로 썼지만 타악기라든지 프리페어드 피아노라든지 현악기 그리고 이제 색소폰이나 클라리넷에서도 노이즈한 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제가 백색 소음과 그리고 다른 악기들에서도 그 소음에 대해서 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하더라도 위에서 백색 소음을 플레이를 해버리면 그게 다 이렇게 마치 검은 색깔로 뒤덮이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음악의 한 3분의 2 정도 패시지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힙합이라는 장르, 구체적으로 랩이라는 장르, 그리고 소음에 대한 생각, 그리고 특히 이제 그것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음악적인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아이디어를 음악에 좀 표현해 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작곡가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작품을 쓰고 싶어지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가, 프로젝트 21엔드가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